빠빠빠빠 눈쟁전자 여러분, 오늘 컨텐츠 하나 더 있습니다. 짜잔. 블리자드에서 택배를 하나 보냈어요. 근데 난 뭔가 많이 들었을 줄 알았는데 별로 뭐안 들어있어요. 디아블로 2 리저렉티드. 그거 디아블로 2 그거죠? 이번에 그거 한다고 하니까 그 뭐,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 리뉴얼? 리메이크? 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안에는 나올 것 같으니까. 12월이라고 했나? 근데 뭔가 별게 없어요. 별게 없지만 별게 있는 것처럼 해야겠다. 별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안에 개쩌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몰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이아몬드 그 조그맣지만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석이잖아요. 그 진짜 조그만 건데 그 반지 그 진짜 조그맣게 있는 그거 세공해가지고 진짜 크기 요만만하게 돼도 그게 몇십억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안에도 뭔가 사이즈 대비해서 개쩌는 그런 물건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USB 그 어? USB가 들어있어가지고 디아블로 2 리메이크 그거 데모 해볼 수 있는 게임 파일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고 혹시 모르잖아 요즘 메타에 맞춰서 USB 메모리 있을 수도 있다고 여기 안에 시계 뭐야 애플이랑 협업해가지고 애플워치에다가 디아블로 그 다시 로고 막 세고 해놓고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무게로 봤을 때는 뭔가 안에서도 포장이 돼 있거든요 근데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는 거 보면 패드는 아닌 것 같아 패드를 이렇게 말아서 놨다고 하면 최소한 이 사이즈면 아닌가? 진짜 얇은 패드일 수도 있으려나? 수건은 아닐 것 같고 몇 그램이냐고요? 이 그램 수를 먼저 재볼까? 무게는 209g 209g 장패드는 아니죠 209g은 장패드는 아니지 솔직히 근데 이 박스 무게 제외하면은 나머지 한 50g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맞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박스도 지금 하드 그걸로 돼 있는 박스라서 무게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박스 안에 내용물 자체가 무게가 굉장히 적은 그런 거죠? 종이? 종이? 브로마이드? 진짜 설치 USB 같은 건 들어온 거 아닐까? 한번 까봅시다 약간 느낌 쎄한데 호스터 USB 막 이런 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한 약간 친필 서신 같은 게 들어있어요 브로마이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무게만 따로 재보겠습니다 지금 내용물 빼고 20g 20g이라 뭐지? 초대장인가? 이번 블리즈컨 초대장인가? 블리즈컨 초대장 아닐까? 이 안에 USB 메모리가 들어있는 거 아닐까? 아니면 코드 비밀 코드 같은 게 있어서 그 코드를 입력을 하면 지금 디아블로 2 베타를 참가를 할 수 있는 키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물지도? 보물지도를 나한테 왜 보내?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건 뭐야 이거? 왜 있는 거야 이거? 코드야 안녕하세요 눈쟁이님 테크니컬 알파 테스트 초청드립니다 진짜 코드예요 진짜 코드야 디아블로 2 리메이크 그거? 데모 해볼 수 있는 게임 파일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고 혹시 모르잖아 진짜 코드야 전달드리는 디아블로 2 레저렉션 테크니컬 알파 테스트 코드는 비매품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하기에 추가 키 배포 시 각별한 주의 부탁 4월 10일 00시부터 4월 13일 오전 2시까지 진행될 예정 미디어와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4월 9일 오전 2시부터 얼리 액세스가 제공됩니다 오늘은 안 되죠 지금은 안 되고 아니지 지금 4시간 뒤에 할 수 있네? 아니 4시간 나 존나 피곤한데 지금? 아니 나 피곤해요. 4시간 뒤라니. 아니. 그러니까 4월 10일 00시부터 4월 13일 02시까지 진행되는 건 테크니컬 알파 테스트고 미디어와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대상으로 4월 9일 오전 2시부터 얼리 액세스가 제공. 근데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나는 안 들어가는 건가? 나는 테크니컬 알파 테스트 권한이라고는 적혀 있거든요.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내가 안 들어갈까? 들어갈까? 이걸 키를 내가 직접 써봐야 알 수 있겠죠? 이번 테크니컬 알파 테스트에서는 일반 난이도로 2막까지 게임을 즐기실 수 있고 일부 직업인 야만용사, 원소술사, 그리고 아마존을 플레이 아, 나 네크로맨서 하고 싶은데? 나 조폭네카 하고 싶은데? 이번 테스트에서는 온라인 플레이는 지원되지 않으며 로컬 모드로 싱글 플레이만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래요. 파괴의 군주가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디아블로와 그의 형제들을 다시 한번 붙지를 때가 되었습니다. 키를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등록하고 나서는 딴 사람들은 내 키 못 쓸 거 아니야, 어차피. 그런데 광고됐네? 디아블로 출시됩니다. 디아블로 2 리메이크. 리메이크? 리메이크라고 해야 되나? 리마스터라고 봐야죠. 숙제냐고요? 아니요.
코드 등록. 코드 등록 됐나? 등록을 처리 중입니다. 언제까지 처리를 하실 거죠? 등록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아직 설치할 수 없습니다. 얼리 액세스. 얼리 액세스라는 게 미리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건가? 보시면은 지금 디아블로 2 레저렉션이 등록이 됐습니다. 제 게임에. 게임 설치가 아직 안 되는 거 보면 얼리 액세스가 그냥 게임 설치만 먼저 할 수 있는 건가? 아무튼 일단은 설치가 지금 되진 않는 상태고 4시간 뒤에 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거는 행복회로만 돌린 거였는데 진짜 줄지를 몰랐네요. 이번에 테크니컬 알파 한다길래 난 이미 사람들 다 뽑은 건 줄 알았는데 다 뽑았겠죠? 뽑고 이제 저한테도 준 거겠죠? 재밌겠다. 야만용사 원소술사 아마존. 원소술사는 뭐야? 소설이 싸우고 다른 앤가? 새로운 직업인가? 리마스터인데 리메이크 리마스터? 아무튼 그래픽만 업그레이드하는 거 아닌가? 근데 새로운 직업 있을 리가 없잖아. 소설이 쓰겠죠? 일단은 제가 4시간 뒤에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디아블로 하는 것보다 자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켜지자마자 디아블로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내일 방송을 이제 다시 켜면 켰지. 그럴 생각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자고 일어나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된다면 내일 방송을 조금 일찍 켜서 디아블로를 좀 달리는 걸로. 그리고 만일에 혹시 안 된다 이러면 4월 10일 00시 기준으로 풀리니까. 근데 그렇게 해버린 밤새는 걸 해야 되잖아. 디아블로 때문에 13일까지 밤새면서 이것만 할 수는 없는데 이거 유튜브 영상 쓸 수 있으려나? 게임 영상을 안 올려가지고 최근에. 아무튼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내일 보는 걸로 하죠.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 내일 혹은 모레 봐요.